이거 아 꿀팁이라기보다는 10원짜리 팁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10원도 안될것 같아요. 한 5원쯤 되려면 요즘에 이거 금액은 정말 10원이나 뭐 5원 이렇게 들어갈 것 같은데 그 유용성은 어마어마합니다. 현장에서 특히 실제로 미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꿀팁이 정말 어마어마해요. 뭔지 굉장히 궁금하죠. 일부러 제가 책상 위에서 찍고 있어요.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 그러면 지금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1번, 2번, 자, 2번, 다시 1번, 2번, 소리가 틀리죠? 튀죠? 벌써 감 잡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딱 소리 나죠? 얘는 통통 튀죠? 이 고무줄이 오늘의 꿀팁이에요. 왜 꿀팁일까요? 애견 미용사들을 실제 미용하다 보면은 계속 빗질을 해요. 계속 빗질. 계속 빗질. 같은 걸로 읽어볼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계속 빗질하고, 빗질하고, 내려놓고, 빗질하고, 내려놓고. 그러면은 그때마다 소리가 딱딱 이렇게. 아까는 일부러 이렇게 크게 났지만 보통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소리가 별로 안 났지만 얘는 아무리 천천히 나도 이런 소리 안 납니다. 딱! 강아지한테 그게 어떤 청각이 우리보다 훨씬 예민하잖아요, 강아지가. 그러니까 더 예민하게 반응하죠. 또 어떤 게 있냐면 얘는 밀리죠. 밀리죠. 안 밀리죠. 안 밀리죠. 안 나가요. 그쵸. 실수로라도 강아지가 여기 있을 때 발로 툭 치면 떨어지는 거예요. 얘는 툭. 얘도 툭. 얘는 안 나가요, 잘. 그리고 요렇게 났을 때 가상자리로 났을 때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가상자리 났을 때잘안 내려가요. 물론 중심을 넘어가면 내려가죠. 억지로 놓는 게 아니면 잘안 내려가요.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소리도 적지만. 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해요. 뭐 그냥 적당한 노란 고무줄이면 돼요. 사실 노란 고무줄이면 되는데 강아지 머리 묶는 그 고무줄 같은 거 있죠. 그런 걸로 잘 늘어나는 걸로 하세요. 이렇게 가운데 딱 정가운데가 사실 가장 좋아요. 정가운데 네. 와씨, 이건 안 되겠다. 안 늘어나네요. 이 정도 하나만 그러면 이게 작은 거는 하나만 걸어놔도 그쵸. 가 있지만. 그쵸. 소리 안 나죠, 벌써? 안 밀려. 훨씬 안 밀려. 그죠? 안 밀리고, 그냥 돌아요. 진짜 이거, 현업에서는 너무나 유용해요. 볼게요. 네네. 소리 나죠, 벌써? 아무리 제가 살살 해도 소리가 나요. 강아지한테 진짜 요것도 스트레스의 하나일 거예요. 요거 하나만 걸어 놓으면은, 살살 놓으면 소리가 안 나죠. 그죠? 또 이제 안 밀리니까는 떨어지지 않아서 빗끝이 이렇게 구부러지는 현상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도구도 아낄 수가 있고 강아지한테 스트레스도 덜줄 수가 있고 또 보다 안전하게 미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강아지 미용을 배우시는 분이나 현장에서 미용하시는 분들 중에 그냥 한번 에이 그냥 뭐 저거 뭐 되게 효과 있겠어라고 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재미삼아 이렇게 고무줄 한번 걸어보세요. 가운데다가. 딱 가운데다가. 그래야 쓰기에 편해요. 한쪽에다 하는 것보단 경험상 딱 가운데 했을 때 보통 미용사들이 이쪽을 쓰거나 이쪽을 쓰게 되는데 가운데까지 쓰지는 않거든요. 약한 3분의 2 정도 부분까지 쓰니까, 요만큼을 쓰니까, 여기까지는 빗질이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아요. 털 빗질을 하는데. 그러니까는 오늘 지금 뭐 미용하시는 분도 좋고, 미용하실 분들 좋고, 꼭 한번 고무줄을 걸고 써보기를
바랍니다. 10원짜리 꿀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